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초심자 특집 쇼미더머니. 정프로의 쇼미더머니 세 번째 시리즈, 진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재무제표를 읽어라.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재무제표를 읽는 법 알려주실 KB 증권의 김대욱 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 두 시간 동안 어떻게 진도가 많이 못 나갔죠. 예. 이 너무 예. 저 진도 못 나가는 약간 좀 공부 못 따라오는 학생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네. 대신에 이제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많이 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진짜로 저 예. 정도 수준. 네,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다들 수준이 아주 높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 그럼 일단 오늘 보면 네. 재무제표에서 이제 재무제표 그때 말씀해 주신 게 크게 세 가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예, 맞습니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재무상태표를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운데 자산이 끝냈고 자산은 이제 다 했고요. 오늘 이제 부채랑 네. 자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랑 자본. 예. 아, 지난 두 시간에 어떤 그 쌓인 지식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부채와 자본은 조금 빨리 가지 않을까. 예, 오늘 좀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부채하고 저 자본을 합치면 합친 게 자산. 그게 이제 자산인 거죠. 예. 자, 부채. 부채는 빚이라는 거죠? 예. 예. 이제 일반 생활에서의 부채는 빚인데 네. 회계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들을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 이 부채는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유동 부채랑 비유동 부채로 나눠집니다. 자산처럼요. 네.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게 1년 이내다. 그러면 이제 유동 부채고 1년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비유동 부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 부채의 주요 항목을 보면은 네. 단기 차입금 뭐 아시겠죠?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고. 네, 1억 빌렸으면 월 뭐 100만원씩 나가는 거. 그리고 네. 매입 채무, 외상으로 사온 거. 외상으로 네. 사왔으니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선수금. 선수금? 예, 말씀드렸듯이 계약금. 네, 네.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 선수금을 준 거예요, 아니 받은 거예요? 거죠. 받은데 그건 이제 부채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미리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계약금식으로 받았으면은 계약금 받았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네네. 물건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잡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게 근데, 부채라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그렇죠.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1억짜리 중에 이제 계약금 10% 받아 1000만 원 받았어. 근데 이게 내가 돈이 부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들어오면서 이제 자산이 증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든 자본이 증가하든 해야 되는데 그 의무 사항만큼 부채로 잡는 거죠. 부채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저런 선수금이 많은 회사들은 이제 부채가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거죠, 역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뭐 많은 회계 서적에서는 착한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수금 같은 건. 선수금이 많으면 아 얘가 앞으로 또 계약금을 일단 받았으니까 네. 물건을 만들어서 주면은 네. 더 많은 돈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부채가 많다고 긍정적인 해도 긍정적인 부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이거 나쁜 회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회사가 그렇고 아, 대체로는 예. 안 좋구나. 네. 그다음에 기타 유동 부채가 있고요. 이제 저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제 있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예,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릴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비유동 부채는 네. 사채. 뭐 이게 사채가 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채가 아니고 이제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겠죠. 회사니까. 아, 회사에서 발급한 채권. 네, 채권이요. 보통 3년 뭐 이렇게 만기가 되거든요. 3년 만기라는 거는 내가 3년 후에 이 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내 채권을 산 사람한테. 네, 그렇죠. 네. 그 장기 차입금이 있을 때고요. 이때는 네. 은행에서 뭐 한 3년 만기나 5년 만기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 아, 네. 장기 차입금이고 네. 기타 비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 그래서 일단 유동 부채에서 우리 투자자분께서 알아야 될 부분을 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부채 항목에서는 그냥 크게 두 개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상 이 부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부채의 규모를 구별해서 파악을 하면은 여기서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런 선수금이나 매입 채무 같은 거는 네. 이자가 발생은 안 하겠죠. 그렇죠. 외상을 사왔으니까 네. 또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건데 네. 당연히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거고 네. 저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가 많을수록 금융 부담은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면서 다음 분기 다음 실적에 네. 아, 금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구나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금리 같은 것도 다 써 있습니까? 이 재무제표라든지 뭐 거긴 써 있지 않는데 이제 네. 구체적인 거는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알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질문하면 이제 좀 주식 알려야 된다 제가 짜증 내야 합니까? 아주 좀 친절해지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예. 이제 사채 회사채의 그 규모 같은 걸 파악해서 그렇죠. 대충 뭐 지금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니까 이거보다 약간 높은 몇 정도 그냥 감안하면 되겠군요. 예, 그 정도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네. 유동성 장기 부채. 네. 이게 생기면은 상환 계획을 파악하자. 제가 써놨는데 네. 일단 용어 자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네네.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도요. 이쪽 전공하셨으면 잘 아실 테고.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3년 만기로 100억을 빌렸다 기업에. 네네. 그건 장기 차입금이겠죠. 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면은 갚아야 될 상환 의무가 1년 이내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장기 차입금이 즉 비유동 부채에서 유동 부채로 바뀝니다. 아, 1년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장기적으로 원금을 갚아야 될 부담이 늘어나는 갑자기 거겠죠. 늘어날 수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기면은 꼭 상환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사실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하는 투자자도 없으시고 거의 네. 뭐 그런 회계서 중에서 뭐 얘기는 하진 않는데 제 경험상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그 기업들이 네. 뭐 은행에서 3년 만기로 빌려요. 예. 대체로 이거를 3년 후에 갚습니까? 아니면 뭐 로로로 뭐라고 그러나요? 예. 계속. 예, 그 부분 이제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아유. 예. 아유. 되게 빠르세요. 날카로우시고. 아, 다행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뭐냐?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장 잘 분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저한테 누군가 네. 질문을 하시면은 네. 질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장 잘 분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심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천억, 몇 조를 빌려주다 에, 보니 에. 당연히 기업을 꼼꼼히 보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받을 돈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철저히 엄청 보겠지. 철저히 보겠죠. 에.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장 잘 분석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은행, 제가 아니고 은행의 대출 담당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겠죠? 네. 그러면 은행의 주된 수입원인 예대 마진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싼 이자 주고 돈을 받아서 네, 비싼 이자로 빌려주고 그렇죠. 기업들의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기업에 높은 금리로 빌려주고 싶겠죠, 돈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들어오면 다시 연장을 해주면서 갚으려고 하면 아 좀 더 쓰세요. 아. 그렇게 나오겠죠. 네네. 근데 은행 심사에서 도저히 얘가 지금 아 회사가 어려져서 도저히 돈을 더 이상 빌려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기면은 회수해야죠. 만기 연장은 안 해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동성 장기 부채가 특히 규모가 크게 발생을 하면은 꼭 은행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전화해서 상환 계획을 물어봅니다. 아, 그 회사에? 네. 그래서 그 회사가 만약에 회사가 되게 많이 어려워져서 만약에 은행에서 만기 상환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차입하는 게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은행에서 안 해주는데 저 은행에서 해줄 리가 없지. 그럼 이제 저 유동성 장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네.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존 주주한테 이제 또 손을 벌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동성 장기 부채를 뭐 유상증자를 해서 우리는 지금 상환할 계획이다. 네. 그러면 아 기업이 좀 많이 어려워졌다. 어렵구나.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아, 유동성 장기 부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그 재무제표상에 재무제표 주석에 많이 나와요. 이것도 또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마다 좀 다른데 재무제표 그 재무 상태표에 표시를 해주는 기업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은 발생을 하면
재무제표 주석에 나옵니다. 그럼 재무제표 상에는 그냥 뭐 부채 얼마 이렇게만 적혀있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겠죠. 유동 네, 뭐 기타 부채나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좀 진짜 봐야 되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제일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 유동성 장기 부채를 물릴 테면은 기업이 그동안 벌은 돈으로 일부 갚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상환해 만기를 연장해 줄 겁니다. 네? 그럼 아 기업이 계속 돈을 잘 벌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 장기 부채가 예. 제가 이제 그 뭐 돈을 계속해서 만기 연장하면서 빌리는 게 어느 시점인지 잘 몰라갖고 예를 들면 예. 3년이에요. 3년 빌렸는데 2년 지나면 한 만기 2, 3개월이나 6개월 전부터는 얘기를 은행에서 해주겠죠. 아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일단 생기긴 생기더라도 그게 계속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회사장에 따라서 예,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돈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먼저 전화를 하겠죠. 연기 좀 해달라. 연장 좀 해달라. 근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 심사해서 도저히 네. 안 되겠다 싶으면은 왜냐면 이제 자기들도 돈이 없으니까 미리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은행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을지. 아. 그러면 빨리 안 준다면 빨리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채의 주석 부분을 잘 봐야 되겠네요. 이제 부채 그동안 저 예. 유동성 장기 부채가 아니었다가 갑자기 유동성 장기 부채로 늘어났는데 이게 상황이 마땅치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기억을 꼭 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예. 자, 부채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예. 서로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오. 주식 투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부채가 예를 들면 부채가 이제 재무제표 보니까 뭐 100억에서 110억, 115억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갑자기 네. 어느 해 160억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럼 막 불안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큰 네. 숫자적인 게 나타나면은 당연히 네. 체크를 하셔야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방법은 이제 기업에 전화를 하는 게 제일 빠르죠. 왜 이렇게 늘어났냐?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 당연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줄 겁니다. 아니면 저 부채 숫자가 줄어서 전 기분이 좋았는데 예. 이게 오히려 회사에 안 좋은 시그널인 그 케이스도 있습니까? 부채는 줄었는데 예. 오히려 회사에는 뭐 안 좋다든가 이런 경우는 별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일테면은 네. 뭐 최악을 가정하면 뭐 이렇게 하면 수주를 근간으로 회사인데 그러면 당연히 선수금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아, 선수금이 다 없어지면 부채는 그렇죠.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수주를 못 받았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회사가 은행들이 다 안 빌려준다고 그래서 다 갚고 나니까 부채는 줄어들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군요. 없겠죠. 예, 아. 현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갚을 수 예. 없겠죠. 아니면 그 매출이 예. 매출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부채도 뭐 그 비율 적당하게 같이 늘어나는 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기업이 매출이 늘려면은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유형 자산이나 원재료도 많이 매입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아.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항상 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때는 부채 늘어나는 거는 그 매출 비율 그래서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에, 다른 것과의 조화. 자, 부채 요 정도로 간단하게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볼 게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예, 자본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자본의 주요된 항목은 보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네.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인데요. 저희는 우리 위에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까지만. 예. 네. 그래서 부자본 항목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주주의 출자금이다. 이를테면은 액면가 5천 원짜리를 2만 원에 발행해서 네. 주주에게 줬다. 네. 그러면은 5천 원은 자본금이 되는 거고 그 초과된 만 5천 원은 자본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아 원래 주식의 액면가가 이제 5천 원, 예. 그 이제 구별해서 자본금이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는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주주 호주면에서 나온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당기 순이익에서 네. 배당금을 제외한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계정으로 흡수가 됩니다. 아 이거 어렵다.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예. 제외한 매년 이제 기업이 이제 매출
이 발생을 하고 네.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납부 하고 나면은 네. 당기순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주주한테 배당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주주한테 주고 난 돈은 네.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누적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근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네. 제가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단기 순이익에서 예. 네. 근데 이제 매년 주주한테 배당을 하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주주한테 배당을 하는군요. 네. 네. 단기 순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데 네. 배당을 하고서는 기업이 단기 순이익 전체를 배당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일부를 하는 거죠. 재원을 네. 마련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그래서 일부를 배당을 하고 네. 나머지 단기 순이익이 네. 이제 자뭐 이익잉여금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요. 아. 아, 주주들 남은 돈이 아, 주주 배당 네. 빼고 나머지를 이익잉여금에 쌓이는 거예요. 아, 어렵진 않군요. 네. 네. 그런 개념이고. 근데 뭘 흡수된다고 그래요, 그냥. 그 계정이 이제 쌓이는 거죠, 돈. 네. 네. 그 당연히 뭐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전부 현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으세요. 네. 뭐 유보율이니 뭐 이런 이익잉여금.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전부 현금이 아니죠. 처음 시간에 살펴봤듯이 네.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여러 계정으로 네. 기업은 쓰고 있다. 뭐 일테면 재고 자산일 수도 있고 일부는 네. 또는 유형 자산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익잉여금은 전부 현금이 아니다. 이익잉여금은 네, 그냥 기업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이 네. 이제 쌓인 거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기업은 이미 뭐 유형 자산을 취득을 했거나 또는 물건 만들다가 팔지 못해서 재고 자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것도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잉여금도 이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네. 마련한 재원인 거잖아요. 네. 돈을 벌었어 네. 그동안에서. 네. 그러니까 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그 은행에서 빌리거나 주주한테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 영업해가지고 번 돈으로 네. 그걸 재원으로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익잉여금은 이제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유형 자산에 일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재고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매출 채권으로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아, 이거 어려운데? 자, 봐봐. 이익잉여금이란 게 일단 자, 제가 회사를 하면서 예. 30억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예. 10억을 저 배당을 줬어. 예. 20억이 이익잉여금이죠. 예. 맞습니까? 이제 쌓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왜 무슨 저 재고라든 이런 게 왜 포함이 되죠? 재고는 재고 따로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기업이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자산은 부채랑 자본을 합친 거고 네. 그 공시에 의해서 그 이익잉여금은 그 자본의 일부 항목인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합쳐서 기업은 그 부채랑 자본에 있는 돈을 가지고 기업이 필요한 데에 썼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자, 그럼 이익잉여금은 예.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혹시 이게 답이 있습니까? 없죠. 답은 당연히. 없어요? 뭐 어떤 형태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냥 기업의 자산에 골고루 녹아져 있다. 아, 녹아져 있다. 이게 그렇지. 그러면 그 재무제표에 항목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예. 얼마 이게 있어요? 당연히 계정이 나와 있죠. 실제 기업 사례를 보면 좋은데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서 삼성전자 실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 재무 상태표인데요. 네네. 그 밑에 자본 부분에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있네요. 저 이익잉여금. 예, 단위가 100만 단위일 거예요. 그래서 248조나 현재 삼성전자는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 많네. 예. 많이 벌었죠 그동안. 네. 예,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제 네. 자산 항목에 네. 뭐 이를테면은 유동 자산 중에 뭐 현금 일부에 좀 이익잉여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뭐 매출 채권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아. 재고 자산에도 있을 수 있겠죠. 재고 자산. 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비유동 자산에 뭐 이를테면 무형 자산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네. 또 유형 자산에도 일부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이익잉여금이 다른 항목들과 같이 합쳐져서
자산의 여러 계정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자본 항목에서 이익 잉여금까지 예. 이제 확인을 좀 했고요.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 특히 이제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면 그 항목이 쭉 있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네, 이익 잉여금. 이익 잉여금이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돈을 벌었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얼마나 돈 벌고 있나 이걸 예, 여태까지 얼마큼 벌었는지 그런 의미인 거고요. 이건 늘어날수록 좋은 거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는 호재인 경우도 있고 악재인 경우도 있다. 이건 유상증자. 예, 예.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당연히 이게 막 회사가 막 성장한 회사고 뭔가 더 투자하면 더 큰 그렇죠. 이익이 나오는 상황이면 호재인 거고.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예. 주주한테 손을 벌리면은 그 정도까지 갔으면 악재인 거고. 예. 근데 악재인 경우가 대체로 좀 더 많고. 좀 부실한 회사인 경우에는 그런겠죠. 대체로 유상증자 나오면 떨어진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주식에서. 최근에 예. 보면은 다들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유상증자를 하니까 다들.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네. 짜증이 나겠죠. 그 사례 하나만 제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유상증자 관련해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뭐냐면 예. A라는 회사가 예.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18만 원에서 예. 다음 날 됐더니 갑자기 권리락 이렇게 뜨면서 아, 권리락? 예, 예, 예. 예. 4만 원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예를 들면 뭐 18만 원이었던 애가 갑자기 15만 원 이렇게 이제 한 20%가 떨어져서 시작을 해요. 예. 갑자기 그러면 저는 이 회사 주식을 뭐 100주를 갖고 있다가 20%가 날아간 거잖아요. 네. 날아갔잖아요. 예. 대신 이제 권리가 생겼죠. 그래요? 이제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는 예. 그 좀 할인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만약에 네. 내가 뭐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15,000원이다. 근데 이제 같은 1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면은 안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지? 열받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30% 정도 네. 싸게 유상증자를 하면은 일단 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 원씩 이제 준다고 쳐. 예, 예. 근데 저는 그러면 만 원씩 주면 살 거예요.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그 가격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새롭게 그 주식을 사거나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 거고 네. 또 유상증자는 일단은 그 자본금이 늘어나 보니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기업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주당으로는 네, 조금 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에 주, 네. 앞에 그 유상증자를 해서 좀 싸게 사신 분들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새롭게 그 주식을 살려면은 뭔가 또 좀 찝찝하네. 그걸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좀 가격을 낮춰서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거죠 예. 그럼 이제 저는 그 18만원에서 14만원 떨어졌는데 네. 그럼 이제 그 권리가 살 권리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 살 권리는 언제 제가 행사해요? 그게 이제 그 일정이 다 나와요, 기업마다. 아, 일정이 네, 나옵니까? 일정이 나와서 네. 언제 청약을 언제 하시고 그럼 그 제가 이제 100주 갖고 있었는데 권리가 생겼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네. 주가가 좀 올라서 저는 그냥 아유, 빨리 팔아치우고 싶어. 근데 그게 이제 네. 그 유상 일정상 만약에 네. 기업이 바로 이제 청약을 유상증자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주식을 주면 좋겠는데 보통 한 뭐 빨라봤자 한 보름? 네. 늦으면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권리약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주식을 팔아더라도 그 권리는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저한테 떨어진 뭐 제가 100주 갖고 있을 때 20주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20주를 뭐 내가 이제 뭐 10만 원을 살 수 있다. 네, 그 권리를 받았어. 그러면 네. 갖고 있던 천 그 100주를 언제 팔았더라도 네. 아, 그건 나중에 또 살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날 당시에만 갖고 있었다면 그렇죠. 권리 이제 기준일이 정해지거든요. 그날 현재 갖고 있는 주주한테 네. 주식을 배정해주고. 최근에 그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권리락이라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처음 당해봤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제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뭔가 하겠죠. 예. 그리고 난 아침 시작할 때 갑자기 떨어져 시작하니까. 아 이거 올랐다고 심지어 올랐어요. 권리락 다음에.
내가 사는 경우보다는 밑에 있는 거죠. 네, 그 이게 무슨 일이야? 올랐는데 왜 이게 갑자기 14만 원 시작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권리락 표시가 돼 있고 뭐 유상증자 어쩌고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또 심지어 또 올랐어요. 그래갖고 얘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든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하고 계속 이렇게 오르는 친구들은 뭔가 더 괜찮다는 의미인가? 그게 뭐 정해진 그게 없고 이제 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아마 예. 이 유상증자를 예, 경험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궁금해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무상증자. 아 이건 무조건 좋아합니까? 를 많이들 좋아하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무상증자는 돈 안 내고도 내 주식이 공짜로 주니까 100주 누라니까. 있다가 130주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공짜로 회사에서 주식을 주니까. 근데 그거는 무상증자를 신청 따로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생깁니까? 그렇죠. 회사가 이제 정해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무상증자가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자본잉여금에 있는 항목을 돈을 자본금으로 이제 전입하는 게에 불과한 한 겁니다.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에 있는 돈을 계정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계정만 바꾼 게 네. 무상증자예요. 그걸 재원으로 이제 그 주식을 발행해서 네. 그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준 겁니다. 아니 배당을 많이 주면 되지 뭐하러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면은 네. 보통 많이 올라가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아 그래요? 예, 거의 뭐 대부분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한테 좀 뭔가 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그 자본 계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쪽에 넣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이익 될 건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달라지는 건 없죠. 예. 아.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단기 호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고 무상증자를 하면? 예. 근데 이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올라요? 아니면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요? 그것도 이제 뭐 기업 케이스별로 다른데요. 네. 그거를 좀 미리 어떻게 좀 퍼졌다 하면 지금 그전 발표 전부터 막 좀 올라가고 네. 막상 이제 그 무상증자 발표가 나오면은 주가가 네.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전혀 올라갔던 게 없으면은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이건 예. 뭐 깔끔하게 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됐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손익 개선. 아 이게 제일 중요하군요. 예. 자, 손익 계산서. 예. 아 저희가 이제 재무 상태표는 거의 다 완벽하게 해결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손익 계산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제일 중요한 손익 계산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익 계산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출액하고 네.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인데 네. 제가 첫 시간에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매출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즉 판매한 제품의 그 생산 원가하고 판관비를 제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요. 아 매출액에서 매출 네. 원가와 판관비를 빼면 제외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네, 거기서 이제 이자 수익은 더해지고 제가 이제 그건 적시하는데요. 네. 이자 수익은 더해지고 이자 비용은 빼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내고 나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순이익이 나온다.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주주에게 드리는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이 잉여금 계정으로 쌓이는 겁니다. 돈이. 제가 이제 100억 매출을 했는데 예. 거기서 원가랑 판관 빼니까 한 70억 나갔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30억인 거고. 그렇죠. 거기서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5억, 법인세 5억 하니까 20억의 순이익. 20억이 나온다. 단기 순이익으로 남는 거고.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배당으로 주주한테 드리고 나서 네. 18억이 남는 돈 18억이 네. 이익잉여금에 쌓인 거죠. 아, 아까 얘기해 주신 이익잉여금에 쌓인다. 이익잉여금을 지갑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돈이 쌓이는 지갑.
그리고 이제 뭔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어렵지 않은데 여기는? 아, 깔끔한. 손익계 산소 뭐 어려울 게 없는데.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투자하시는 분. 아, 왜냐하면 그 실적 발표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그 뭐 그런 게 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몇 년 내 최고다 뭐 이런 거.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이익보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뺀 진짜 이익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회계 서적을 보면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네.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죠. 결국 다 비용 다 대. 세금도 어쨌든 내긴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네. 당기 순이익에는 어떤 특별 손익 같은 게 많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당기 순이익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네. 진정 기업의 어떤 영업 활동을 위해서 발생된 손익은 영업 이익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주식시장에서도 영업이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추이 같은 거를 아주 신경 써서 이건 좀 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면은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매출은 별로 늘지 않은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다. 뭐 이때면은 매출 원가랑 판관비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영업이 많이 늘어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네네네. 많고 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네. 뭐 특별히 이익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랐다.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주가는 빠지고 어... 뭐 특별 손실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늘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주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네. 미친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면은 네.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봤습니다. 좀 길긴 한데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여 해당 기간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 또는 손실을 냈는지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이고 네. 같은 기간 기업이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판매 즉 매출을 했는지 제품 판매에 사용된 원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제품 판매와 회사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예,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네, 네, 이제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아까 여기서 이제 먼저 4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식 투자자에게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영업이익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영업이익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예. 일단 뭐 식당이 뭐 3년 내내 적자다. 그럼 기업이 그 식당이 나와야 하는 게 없겠죠.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 뭐 회사 할 필요가 예. 없는 거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저는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나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예.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내는 회사다. 예. 그러면 특별히 좋아질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역시 투자를 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한 해 정도는 영업 물론 이익이 적자라도 예, 나올 수가 있죠. 이를테면 그 예상치 못하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뭐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해외 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냈다는 것은 분명히 기업에 문제가 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은데 굳이 그런 회사에 뭐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그 상장 기업들의 이제 관리 종목 편입 조건도 있고 상장 폐지 요건도 있습니다. 아, 영업이익이 계속 안 좋으면 폐지가 되기도 그렇죠. 해요? 관리 종목에 일단 편입이 되거나 그래요? 심한 경우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매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상태? 상장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자신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뭐 관리 종목이 될지 또는 상장 폐지가 될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3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는 회사를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관리 종목이나 상폐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알지만 네. 정확하게 어떤 규정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 거기서 상폐시키는 조건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영업이익이 뭐 3년, 4년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그럴 위험이 상폐나 존폐가 그 관리 종목 지정이 됐는데 굳이 이제 제가 그런 종목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알 필요는 없겠죠. 아, 그런 회사 근처도 안 가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강조 많이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제외해서 영업이익을 얻기 때문에 네. 기업의 주된 비용인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이 우리한테 사기치지 않는 이상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뻥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 알아야 되냐? 네. 여태까지 이제 제가 처음에 원칙을 말씀드렸듯이 네. 재무제표는 그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을 속가는 작업이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기업은 조심하자. 네네네. 이런 기업은 하면 안 된다. 네. 계속 그렇게 나쁜 쪽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의 비용 구조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출 원가랑 판매 판관비를 알고 판관비. 그래서 그 실제 사례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네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원가는 뭐냐면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비용이 있고요. 네. 판관비는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직원의 급여라도 생산직 직원의 인건비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고. 아, 원가에 들어가고 그거는. 그리고 본사 후선 부서에 뭐 이를테면 인사부 총무부 직원들의 급여는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영업부 사원들도 당연히 판관비 쪽이고. 영업 그렇죠. 영업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네네. 그리고 같은 감가 상각비라도 네. 저런 공장이나 기계 장치에서 발생되는 감가 상각비는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고요. 아. 본사 건물 같은 거에서 발생하는 감가 상각비는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즉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나는 그 기준은 직접 생산한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매출 원가. 아니요. 그 관리에 들어가는 건 예. 판관비. 그래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도 재고 자산이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그 생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첫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듯이 네. 이제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손실을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매출을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재고를 갖고 있으면은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반면에 저렇게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또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일부러 재고 자산으로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매출 원가 하고 판관비를 네. 잘만 하면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이제 설명을 드릴까요? 아, 이제 설명해 주세요. 많이 좀 해줘요. 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네. 이제 3번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네.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제 판단이고 제 기준입니다.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냐? 제가 이제 식당을 잘 비유를 드리는데요.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네. 식당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럼 식당 주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용을 줄이는 거겠죠. 종업원을 뭐 한 두 분 쓰실 걸 한 분을 줄이고, 네네네. 뭐 식자재도 직접 저기 도매시장 가가지고 직접 떼어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을 내겠죠, 영업이익을. 근데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네. 그렇게 비용을 줄이는 게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이 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일단 매출이 많아야 됩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매출이 그 중요하다. 매출이 얘기예요.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영업이익을 위한 것이군요. 그렇죠. 네. 즉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계속 늘어나야 기업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 겁니다. 아, 뭐 그건 뭐 그래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이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그래서 4번은 말씀드렸고 네. 이제 PSR. PSR. 예, Price Sales Ratio라고 하는데요. 네. 그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요. 네. 그 분자 부모의 전부 그 발행 주식수를 곱하면 이제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는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또 주당 매출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하면은 전체 기업의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PSR은 그냥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 기업의 매출액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다. 매출액이랑 시가총액을 비교해 본다. 그래서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은 기업 내외 경영 환경이 호전이 되면은 영업이익률 10%는 쉽게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뭐 일단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실적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게 원재료 가격이라는 거는 또 올라갈 수 때가 있으면 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또 빠지게 되면은 기업은 어렵지 않게 영업이익률 10%는 달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영업이익률이랑 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요. 저는 그 저 PSR인 기업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네. 저 P 그러니까 PSR이 1배보다 작은 거. 그 얘기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현재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현재의 작은 기업들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적은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회사가 매출은 1조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인 회사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아 자기네 회사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파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 비교한 시가총액하고 매출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다들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1년에? 예. 아 1년에 자기네 회사 덩치만큼 팔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저는 그렇게만 팔면 되게 좋은 회사 같은데 아 그렇지가 않구나.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매출액에 현저히 멋지지 못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뭐 이익을 제대로 못 내는 회사겠죠. 그러니까 이 PSR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적을수록 이제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라는 얘기겠죠.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산 거니까 이익을 못 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작겠죠. 어쨌든 그 저 PSR 회사를 선호하신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업에 이제 기회가 더 있다고 보시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PSR 저 PSR인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평가.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비용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십니까? 예, 중요한 네. 부분이고. 저는 아직 저 판관비 매출원가 뭐 이거를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보는 게 무슨 의미가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은 고정비랑 변동비로 이렇게 나눠서 네. 기업의 비용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비 비중이 높다. 즉 매년 기업이 돈을 많이 벌 매출이 많던 적던 들어가는 고정비가 많다. 그런 기업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해야 하지만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고정비 비율이 높으면 네. 네. 반대로 이제 변동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 원재료 가격 같은 게 하락을 해야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고정비는 뭐예요? 인건비. 감가상각비 같은 거.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제 저런 임대료 같은 거. 임대료 같은 거는 뭐 기업이 돈을 벌든 말든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원재료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모든 회계서적인 저희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꾸 회계서적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요. 네. 이제 저건 고정비, 변동비가 재무제표에 써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제가 이제 구별을 해드리려고 구별해주십니까? 써 있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 기업의 사례 이제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기업 좀 한번 보죠, 우리. 예. 예. 요즘
동성화학인데요. 네. 이 기업은 이제 나이키에 주로 신발 깔창인의 원재료인 폴리우레탄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제가 재무제표 주석에서 따온 겁니다. 네. 자,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액이 거의 999억. 전체 비용의 이 맨 밑에 있는 1,360억에 990억이 원재료죠. 아. 그러니까 70% 이상이죠, 거의. 네, 네, 네. 즉 이 기업은 원재료 가격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아 이게 지금 실제 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 주석에서 따온 거. 또 주석이. 아, 그 주석 진짜. 주석만 봐야 되겠어요. 예, 그 뭐냐 재무제표나 이런 거 예. 손익계산서는 그 한증되다 보니 예. 페이지가 아. 그 많은 내용들은 다 재무제표 주석에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비용 구조를 보면은 동성화학은 변동비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회사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의심 하나.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그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액을 네. 약간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억 넘어가지 않게 999억 몇천만 원으로 약간 좀 전 분기는 보면은 넘어갔잖아요. 1,100억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올, 이번 분기는 안 되겠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비용도 좀 줄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성화학이라는 기업은 네. 변동비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으면 그럼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 올라가죠. 그때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러면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 싶으면 예. 그러면 이 회사의 원재료가 MDI, TDI PO가 이제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입니다. 네. 보면 이제 볼륨 성장은 천천히, 수익성 개선은 빠르게. 이게 작년 총괄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주 원재료인 MDI 이런 것들이 네. 국제 유가에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주로. 그렇겠죠. 네. 국제 유가 빠지면 이제 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보면은 2018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아 주가 차트를 보니까 그때부터 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원재료 비중이 높은 특히 이제 원유 관련된 원재 비중이 높은 회사는 주가 아 유가가 그렇죠 유가가 많이 급하게 하락하는 시기가 되면 주가 뛴다고 보면 되겠군요.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야 급하게 올라가네. 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쨌든 예.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리고 싶은 예. 의도는 어쨌든 이때쯤에 이제 유가가 하락했다. 많이 하락했었고 사람들 다 아시는 내용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아 이런 회사가 많이 있겠네요.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요. 네. 가온 미디어라고 디지털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일부인데요. 네. 그 가운데 보면은 디램 구매비가 전체 매출액의 8-9%이고 디램 구매비가 반도체 가격이요. 네. 반도체요. 반도체 가격이 10% 하락하면은 동사 영업 이익률은 1% 가까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어 갖고 뭐 만 원에 팔면 그 중에 천 원은 무조건 그 디램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그러면 디램 가격이 한 30% 빠지면 무조건 그냥 한 300원은 더 먹는 거네. 그렇죠. 이익이 나는 거죠. 셋톱박스에 이제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네네네.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업의 비용 구조를 보려고 네? 재무제표 주석을 가서 봤더니 자세히 써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 회사는. 안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험상 사업의 내용에 가면 어떤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사업의 내용을 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의 내용의 일부 설명이 이제 있습니다. 저렇게. 네. 저런 메인 칩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메모리 이런 쪽을 많이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기업의 정확한 비용 구조는 저희가 재무제표 주석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친절히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서
불러줬고 우리는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네, 충분히 네, 네. 이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알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그건 네.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작년 했죠. 하반기부터요. 네. 그럼 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올라가야죠. 자, 가온미디어 주가 2018년 그 하반기 보면은 여기 언제부터 저 V자로 된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급락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 이제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5천 원 이하부터 올라왔을 걸요 아마. 네, 지금 네, 거의 네. 한 만 원 내외인데 이게 한 만 2, 3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최근에 한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네. 기업의 이익이 이제 증가를 할 테고 그래서 주가는 저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 누가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도체 가격에 따른 주가 변동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온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리스트는 이제 누가 만들어주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제가 할까요? 저희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 딱 보니까 원유 가격 변동에 따른 그 영향 많이 받는 회사 리스트가 있을 거고 반도체 가격 영향에 따른 뭐 변동폭이 뭐 큰 회사들이 과거 쭉 비교해 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비용 구조를 많이 파악을 하면서 네. 어떤 시점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지를 파악을 해놓고 있으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은 네네. 그런 시점이 오면은 그 해당 기업을 사서 이익을 낼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이제 반도체 가격이 거의 지금 바닥 수준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크라고 네.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이. 아, 그러네요. 아, 어쨌든 이런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알면은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이제 제가 실제 사례를 좀 네네네네네. 아, 좋습니다. 아, 이해가 바로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손익계산서의 기업의 비용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손익계산서 이 부분은 다 끝난 겁니까? 그렇죠? 아니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 네.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아, 감가상각비. 예예. 예. 아, 이건 뭐 예를 들면 차 사면 쭉쭉 떨어지는 게 그 감가상각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계속 뭐 다른 회계서적은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회계서적에서 예. 좀 기업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책을 보면은 일반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현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오해를. 오해를 좀 덜 하시기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예,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감가상각비 겁니다. 예,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다시 보면은 네. 기업이 신규 생산 설비를 취득을 하면은 비용이 아닌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신규 생산 설비를 취득하면 예, 비용이 아니고 유형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가 네. 그 다음 취득 다음 해인 연도부터 대략 5, 6년간 일정하게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0억짜리 내가 설비를 했어요. 그러면 첫 해에는 유형 자산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그 가치가 네. 다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10억씩 그걸. 떨어진다 쳐요. 네. 5년 동안. 네. 그러면 유형 자산은 그러면 90억, 80억, 70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매년 떨어진 10억씩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 예. 아, 그러니까 그 두 개 합치면 100억이네 계속.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를 다 떨고 되면은 이제 유형 자산은 남아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그 유형 자산은 제로가 되겠죠. 아. 비용을 다 떨고 나니까요. 감가상각이 제로가 되면 예. 더 이상 떨게 없으면 이제 그 유형 자산은 그 회계상으로는 없는 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실제로 기업에 가보면은 네. 그 생산 설비는 계속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걔가 100억인데 10년 동안 10억씩 떨어서 예. 제로가 됐어요. 예. 그렇지만 얘 기계는 남아 있으니까. 그걸 계속 생산하면은 무조건 남는 거네요, 얘는? 그렇죠. 남는 거죠. 회계상으로는 예.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주장을 주장 좀 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이 이제 종료가 된 이후에도 네. 즉시 감가상각이 종료가 된 생산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신규 생산 설비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 원가가 개선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이 떨어지니까요. 네.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경향이 많고 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이후에도 생산 설비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자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네. 따라서 제조업체의 경우 버티면 버틸수록 유리하다는 주장을 많이들 하세요. 네. 또 다른 주장을 보면 이제 과거 공장을 이전하면서 대규모로 생산 설비 투자를 한 회사의 경우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이 대규모로 종료가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 급증할 수가 있다. 라고 다른 전문가들 주장을 한다는 거죠? 예.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장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고 이제 좀 말씀드린데 지금 뭐 노리는 회계사 있습니까? 어떤 뭐 회계서적 하나 뭐 노리고 아니요, 그거 저격하고 싶은... 많이들 다들 회계 감가상각과 과가 감가상각과 관련돼서는 다들 이렇게 예.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뭐 아주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기업의 사례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서웅이라고 그 의약품용 캡슐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흥 네. 왼쪽 상단에 보이면은 기업명이 나오죠. 2009년 12월 21일 날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공시를 합니다. 네. 1,270억이란 큰 규모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이전을 하면서 1,270억? 예. 대규모로요. 와. 네. 그래서 첨단 설비를 갖추겠다. 네.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시작 시기가 2010년 1월 1일부터 종료일이 2012년 12월 31일로 3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대략 한 5, 6년이 지난 2017년쯤 되면 이제 전문가분들의 주장대로 대규모로 이제 감가상각이 종료가 돼가지고 이익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기업을 2017년도 유형 자산 변동 내역을 제가 재무제표 주석에서 따와봤습니다. 지금 유형 자산 변동 내역은 유형 자산은 이제 뭐 이를테면 새로 얼마나 취득했고 그의 감가상각은 얼마고 누적된 감가상각비가 총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2017년도에 보시다시피 서흥은 새롭게 취득한 유형 자산이 465면 합계가 제일 오른쪽에 있죠. 네네. 감가상각비는 248억으로 역시 여전히 기업은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새롭게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주장인 대로라면은 네.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새롭게 추가하는 신규 취득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네네. 이론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대규모 감가상각비가 종료가 되면 기업이 이제 신규로 진입한 업체보다 감가상각비만큼 매출 원가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업의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지난 그 노후화된 설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설비 하나 해놓고 감가상각비 떨 때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있는 기계로 계속 생산하는 거니까 돈이 엄청 남을 거라고들 전문가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새로 즉각 바꾼다는 거죠. 계속해서 새 설비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까지 감가상각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거죠? 네. 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네. 아,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이 이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진 말란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다른 어떤 회계서적이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고 아, 이 회사는 지금 새로 설비 투자한 지 뭐 한 3, 4년 지났으니까 아, 이제 감가상각비 대해서 이제 이게 늘 거다 라고 기대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새로운 설비를 또 투자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업들은 이런 노화된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품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아예 그냥 퇴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첨단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관련된 기술 집약적인 제품들은 더더욱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일부 이제 저런 회사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제품 품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저가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네네네네. 최대한 쓰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품 품질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무슨 선반에서 뭐 만들고 밀링 머신으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서 주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라면 그 감가상각이 맞을 수 있지만 요즘 같이 정말 IT 최첨단 달려야 되는 시대에는 경쟁이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이해시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도 제가 아주 저 습득력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인정하시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제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두 개는 두 개 중에 뭘 봐야 되는지 이제 쭉쭉 찍어 주셨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재무제표만 저는 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 주석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뭐 주석이라도 꼭 봐야 되는 항목들 좀 찝어 주셔서 굉장히 전 보람이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끝냈고 이제 현금 흐름표 이걸 다음 시간에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예, 현금 흐름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중요하대.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만 제대로 알아도 네.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을 우리는 또 골라내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현금 흐름표. 예. 진짜 나쁜 회사 고르는 데는 최고 좋은 지표.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현금 흐름표 요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도가 좀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주식 고수들만 아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200% 활용법이라는 책이 우리 김대국 부장님 직접 쓰신 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다른 책들 보지 마시고 우리 김대국 부장님이 쓰신 주식 고수들만 아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200% 활용법 이 안에 이제 재무제표 보는 법도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설명된 내용은 다 있습니다. 네, 꼭 요 얘기할 때만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럽니까? 자, 오늘도 KB증권의 김대국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